네 토한 내가 얼마나 독한지 아주 구석구석 뱄어. 뭐가 구석구석 배? 유난이야 정말. 네가 여기서 잡아. 이 진짜. 눈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랬니? 야. 진경이 어떻대? 뭘 어때? 내 눈엔 며느리 감으로 괜찮아서 그래. 오늘 요목조목 뜯어보니까. 엄마는? 아유, 엄마가 아니라 나이도 걸맞고 좋잖아. 아니지? 나이가 어리지. 응? 네 살이면 얼마야? 아니, 당사자 생각 어떤지도 모르고 너무 앞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, 엄마? 내가 당사자 생각 물어봐줄까? 됐네요. 오빠 올해는 장가 가야지. 야, 내가 실컷 물어보니까 사귀는 사람 없대. 그래, 없다니까. 그래. 지아한테 물어보면 걔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. 오빠, 있잖아. 오빠 일 잘 돼서 걔 잡으면은 오빠 횡재하는 거야. 횡재 좋아한다. 어? 오빠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미리부터 포기할 거 없어. 야, 우리 뭐 가난해? 아이고, 진경이네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. 걔네 빌딩이 몇 층인 줄 알아? 쓸 만큼만 있고 벌면 됐지. 사람이 뭐 돈나물 묻혀먹고 사냐?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. 전혀 모르는 여자 소개받는 것보다 낫지 뭘. 오빠, 내가 오빠 말만 하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다 해줄게. 오빠 진짜 복 터지는 거라니까. 아유, 난 그런 방구쟁이 싫어. 응? 뭐가 방구쟁이야? 아까 문 열려 있길래 보니까, 아니, 난 네가 누워 자는 줄 알았지. 시트 뒤집어 쓰고 있어서. 근데 뿡 하고 방구 끼는 거야. 어머나, 정말? 아, 그럼 내가 거짓말하냐? 아, 또 코까지 골대 조금씩? 에휴, 어쩜 친구끼리 그렇게 똑같은지. 방구쟁이, 방구쟁이끼리. 어휴, 진짜. 오빠는 뭐 방구 안 끼냐? 야, 나는 소화 안 될 때는 한 번씩 배출하지. 니네들처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안 그래, 남자래도. 오, 진짜. 아니, 생리적인 현상인 건 그러면 어떡하라고, 나오는데. 어쨌든 난 싫다고. 오, 정말 진짜 혼자 깔끔히 다. 아, 진짜. 어떡해, 엄마. 아유, 우리 앞에 잠은 자가지고 그냥. 아니, 내가 피곤해 보길래 눈 좀 붙이라고 그랬지. 질세 그랬으니 어째. 진경이한테 얘기해 말어? 어떻게 하냐? 민망하고 창피해서라도 안 나타나게? 아, 진짜 문제네. 아, 마마준씨 좀 결벽증이라서 그런 거라면 지색 팔색하는데. 아, 아이 진짜. 억지로 갔다가 붙였다 얘.